토요일 밤에 맛있는 수다 파티. 오늘 선택인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소녀시대와 함께합니다. 돌아온 분들이죠. 예. 소녀시대 여러분 환영합니다. 아니 근데 참 묘해. 이 빨개지셨어요. 아니 저희가 아니 왜냐면은 스튜디오에서 녹화. 아니 왜? 소녀분들 왜 기가 빨개지세요? 야, 소주 두 병 마셨는데. 왜 많이 나가잖아. 아니, 사실, 네. 스튜디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된 게 처음이에요. 그러네요. 아니, 소녀시대는 소녀시대라 치더라도. 네. 왜 이렇게 오늘따라 스태프들이 많은지. 특히나 남자들이. 남자분들이. 그리고 우리 조 감독님, 네. 의상부터가 달라졌어요. 왜 이렇게 깔끔해? 두꺼운 자우 점퍼 뭐 이런 거 위주로 입으시네요. 예, 약간 예. 좀 노동자 한 바 입고 다니고. 네, 분홍 점퍼 입었는데 오늘 아주 깔끔하게 가디건으로. 아니, 분신은 왜 왔어요? 왜 왔어요? 소녀시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. 아니 우리들로 충분해요. 충분한데. 아 제가 굉장히 팬이기 때문에. 아니 근데 요즘 보면은 네. 이 붐 씨는 뭐 입만 열었다 그러면 뭐 지선 씨는 이쪽으로 유행 한 마디 하죠. 네 제가 좀 경솔. 근데 뭘 가지고 온 거예요? 아니, 오늘 그 이제 화이트데이에서 예. 제가 지금 아, 화이트데이 좀 소녀시대 여러분들에게 좀 사탕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근데 준비하려면 많이 해야지 하나만 하면 어떡해요? 아니 제가 준비한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 여기서? 네네 아니 근데 거기도 있어 반사도 거부 있습니다 그 기획사 사무실에서 연예계 데뷔하기 전에 조심해야 될 연예인 몇 명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? 네 거기 붐 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? 휘재 오빠 휘재 씨 특히 인중 교사 특히 코가 높은 사람은 코가 둥그런 사람. 예, 야 인중 지적 들어오는데. 누구보다 길거든요. 알겠습니다. 자,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. 오케이 오케이. 야, 음악이 나오네요. 예. 음악이 나온다고요? 열래요. 여기 내볼래요. 붐 빨리 해라. 야, 이상한 걸로 주도권 잡네. 붐 빨리 해. 어? 어서니? 아유. 가는 거야? 대표님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? 무릎까지 꿇으세요. 야, 그거 화이트데이인데. 아유, 쟤 무릎 많이 꿇어. 써니야, 주문 받잖아. 빨리 주문해. 아, 저 여기 네. 스테이크 하나랑요. 아, 그래요? 스테이크 하나. 야, 뭐야, 가져갔다가. 자, 저 쓴 거 없어요, 그거. 그냥 한 손으로 걷는데. 그거 받아요. 저랑 결혼하시나요? 야 아니, 너 의상도 그렇고, 약간 소녀 느낌 네. 나고. 아니, 팔에는 뭐 넣은 거 아니죠? 네, 아니에요. 빨리 왜 그러세요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몇 사람은 잡혀볼래요? 네? 아니, 아니 근데 이게 붐 씨만큼 아이돌 스타 인터뷰 많이 한 사람도 참 드물잖아요. 아, 예. 어, 왔다 지금. 아유 소녀시대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소녀시대입니다. 무대에서 우리 소녀시대
때가 하는 그 포즈가 하나씩 있습니다. 네. 그거 한 번씩 오.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거 해줄까요? 서현 씨. 3, 2, 1, 고! 떨리는 걸. 아! 3, 2, 1, 큐! 예, 예, 예! 아! 윙크하면 티파니 씨! 아! 맞죠? 나는 저 윙크! 보다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, 큐! 사랑에 빠졌어, 수줍은. 잠깐만, 잠깐만! 진도영 씨! 붐 씨가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안 보이니까? 하시는 게 있어요. 요 볼을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. 3, 2, 1, 큐! 사랑에 빠져버려 후끈. 아! 아, 예. 우리 윤미 씨가 이 음악이 브레이크 다운 되면서 딱 나오는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. 3, 2, 1, 큐! 말도 못했는가 너무 부끄러워. 씨의 폭 찍은 걸 굉장히 깊게 찔러.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, 큐! 첫눈에 반했어 꼭 집은 가. 우리 제시카 씨가 콩콩 뛰면서 하시는 그 표정이 있어요. 3, 2, 1, 큐! 나는 반가 봐요. 그대 그대밖에 모르는 바보. 지금 또 그 중간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. 굉장히 이게 눈이 살짝 반달로 되면서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. 예. 몰라 몰라 하며 매일 그대만 그리죠. 야! 이렇게 뭉쳐서 소녀시대 된 겁니다. 와! 달콤하네요. 아니 근데 네. 지금 소녀시대 멤버들이 네. 이름표를 이렇게 쭉 가셨는데 우리 태현 씨 네. 활동도 전주 아니 근데 평소에 사투리를 전혀 안 써서 그러니까. 사실 전주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. 들었는데요. 전화할 때 뭐할게 이렇게 뭐 제일 옛날에도 나도 빨리 그지 말아봤잖아. 그래도 태현이가 뭐 이렇게 줄 때 아나 이래요. 아나 그게 뭐야 이런 것도 그것이 뭐셔. 귀엽다. 그럼 우리 효연 양은 전 인천을 대표해서. 인천에 좀 정말 유명한 연예인 그중에 은근히 연예인이 많아요. 김구라 씨, 지상렬 씨, 이혜영 씨. 정말 다 매력적이에요. 이혜영 씨. 네, 매력적인 분들만 이렇게 같이. 인천 출신 연예인들 보면 이렇게 좀 챙겨주기도 하고 그래요? 어때요? 챙겨주시는 건 전혀 없고요. 왜냐면은 제가 좀 발음이 좀 이렇게 잘 꼬여서 그런지 제가 외국에서 온 줄 아세요. 또 더 긴장을 하면 혀가 마구 꼬여서 네, 외국에서 살다 온 티파니보다도 이렇게 막 꼬이거든요. 제가 인천이 고향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또 제시카도 샌프란시스코. 그쪽에서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. 어떤 알바를? 제시카 알바. 제가 좀 경색. 샌프란시스코 좋지. 동네 아름답고. 예? 네? 잘하세요. 아유, 그 금문교 사건 이렇게 지나가면은. 네. 맞아요. 예. 아유, 꽃가게도 많아요. 아, 그 사거리 있는 데. 사거리 있는 데, 그 언덕백이 이렇게 넘어서. 편의점 있는데. 이렇게 꼬불꼬불 이게. 기차 하나, 전철도 빨간 거 하나, 기차 하나씩 올라가고, 거기 아니야. 아, 맞아. 나 유학생 할 때 가본 적 있어요. 옆에 다 나오는 편지요. 와, 됐어. 예. 우리 써니 본명이 뭐예요? 아니 외국 이름이죠 써니가. 순이 순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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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기.